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근데 내가 지금 음료수 몇 개 사와야 돼. 대박 대박. 이따가라 저거 무신 요망들이랑 촌돈이 내 쪽왕 팔뚝 내 쪽왕 아 경마 한 것들 레기 화상냉이 주게. 음악 좋아 좋아. 팔뚝 느낌.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영등가방. 저는 그 1957년 5월 4일생 우리나라 68세고 이름은 진창익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작년에 관광객으로 그 도민배우회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짧게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텔레비 본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배우 과정 좀 인사를 하니까 예. 그 성격들이 아주 좋아지고 말 저 적극적이라 돼가지고 이번에 저를 또 추천하는 거라 마시 경호연에 이제 타이반 자이반으로 예, 나오게 됐습니다. 삼촌까지 되면 배우 집안 됐구나. 예. 저희 그 아버님이 또 MBC 그 옛날 노래 그 보유자셨습니다. 그 저 무슨 예, 제주도 꽁타령하고 또 옛날 뒷날 한 거 하고 옛날, 아이고, 오늘 옛날 뒷날 아이들 부르는 거 예. 옛날 뒷날 환상보리 헌데타단 앙작고래에 벌장 노래에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다. 아버님이 진순유 어르신입니까? 예, 진성유. 예, 저희 아버님 대전에 가장 많은 곡 수록하신. 예, 예 저 돌아가신 누님이 말이에요. 누님이 진선자. 예, 예, 예. 아이고, 예술 집안인 게. 제가 그런 쪽을 하니까 예, 잘 압니다. 예, 예. 얼굴 닮으셨네. 옛날 대부분 봤지. 예, 예, 그 예. 하고 싶은 역할 한번 해보고. 예, 그 니딩 용원고 철중. 철중. 예. 철중. 뭐 순지 우리 아들이 아맹 나이가 많아도 총각인데 어디 한번 갔다 온 여자인 엮이지 냄신이. 너 순지 이야기는 앞으로 나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알았지냐? 경험자 남수다. 오창훈 씨 온 줄 알았어요. 꼭 빙이 된 것 같네요. 연기 해놨을까? 혹시 연기 안 해봤습니다. 처음이군요. 상당히 잘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크게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한다면 원래 정식으로 연기를 배우고 연극 같은 걸 하셨던 분의 어떤 그 대사가 있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에 생활 제주어,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그냥 쓰는 맞아, 맞아. 우리 일반인들이 구사하는 제주어를 이렇게 대사에다 감정을 바로 팍 녹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거는 좋은 걸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따로 아, 소리 아까 소리 네. 조금만 하나. 아, 너 노래하는 거 아까 뭐 있던데. 그 진사대. 네, 진사대 조금만 해보고 싶어. 예. 사대 불렁 검질 매자 어허. 저기 연기 안 하고 그냥 소리만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근데 저런 소리, 저런 건 소중한? 아, 소중한 정도가 아니고 네. 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버님이 MBC 향토민요대전 전국을 다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수록이 많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문화재가 안 되셨어. 음료수를 찾아서 막 할 때 그때 나오셨어요. 네, 네. 제일 많이. 제주에서 제일 가장 많은 걸 소개하신 분.
근데 연기 좋다. 연기도 잘했어. 연기를 그냥 아니, 완전 그냥 살아있지. 그냥 생활. 나도 그거 느껴. 녹아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네, 자기 소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보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주 태생이고요. 나 강범수라고 합니다. 그 대본에 어떤 배역 하셨어요? 아 예, 병관. 예, 한번 편하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참 나 정말 눈이 너무 고아구나 니 남자들이 그걸 고만히 놔두진 않는다. 응? 내가 너 무슨 일 생길 줄 알아? 응? 남자랑 고치 살길 왜 나 놔둔단 말이냐? 어? 넌 몇 배짱으로 그 고치 살길 내는 거라. 응? 어? 개민, 나도 고치 살게. 그래서 나도 고치 살게라. 나 아미기도 불안해 안 돼. 철중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연령대에 맞게. 철중 한번 해보시고와 선생님하고 연령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저, 아버지. 아니 아니 철중. 병관은 좀 젊은 사람이고 네. 선생님 연령대 철중이 맞거든요. 옛날 전직 도의원인데 막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파출소로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 파출소가 그 수상 나와 새끼야 막. 아, 왜 외는 거 그래. 그 상황을 나가 누구지 하나 날 누게로 하나. 파출소. 파출소에서 막 이제 소리 약간 거들먹 분노하는 거라. 야, 이 소야 해서 이래 책임 아무리 해봐. 나 누군지 몰라? 도의원 출신 강범수라. 누구지? 강범수, 강범수 몰라? 대령 와이래. 야, 너 인마 다시 꼬고. 너 야, 너 개도피야. 야, 봐봐, 개 책 몇 개야? 예. 그러니까 저 소정 오래 해봐. 알겠습니다. 아빠 가. 알겠습니다. 아니 삼촌 영어 영어가 안 돼 맛이. 야, 저. 야, 근데. 너가 저 음료수 몇 개 사온 거야? 대박 대박. 와, 야 대박. 아, 근데 처음에 한 역할만 해서 보냈으면 저희들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근데 이것 말고 보여줄 게 또 있을 네. 것 같은데 뭐 또 잘하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이것저것 노래 한번 해볼까? 아 예예 예, 노래 하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마이크 앞으로. 아 이거. 무너지는 사랑 바라볼 순 없기에 한 줄기 유성이 돼줄게. 큰일 났죠. 처음부터 빛나간 인연이 잘했어. 그거 그런 것만 들어도 잘했어요. 방송 문제 이 스크랭 아니, 야, 팬클럽 생기겠는데. 아, 좋다, 좋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네. 저희 연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나이가 67년, 지금 56세. 아, 네.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한 번. 맞습니다. 그때 기대 한번 걸어보는데. 네, 잘했어요. 아, 대본, 대본. 대본, 대본. 대본, 네. 아까 앞에 것만 했으면 너무 아쉬울 뻔 했으신데. 일단 촬영 받으면 배우 아닙니까? 이러든 다른 그 뭐든 뭐 지나가는 행위든. 이제 나이 맞게 좀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멋지게. 진짜 멋지게. 예, 예. 진짜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저 목소리가 좀 안 예쁜데 양해 구하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인데.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아까 원고가 쫙 있는데 네. 어느 걸로 대본 누구 역할? 철중 안에 했수다. 철중 안에. 네. 네. 예, 그거 먼저 해 볼까 마씨? 예. 아이고, 저 인간 또 기어 나가는 거 보라이. 지가 아직도 도의원은 잔생이라 지어심 무신 제주도가 안 돌아가. 마을이 안 돌아가. 우리 밭에 검지른 손박이고 몬딱 베랭이가 먹어감신디 저추록 싸돌아 댕길 땅이 어디서 남신고이. 철중 아내가 오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네. 이게 지금보다 조금 더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은데 남편 뒤통수 대고 지금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김성욱 씨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가 철중이네. 알았어다. 나가 먼저 대사를 치고다. 그분이 그거에 받아치면서 이 내용이 꼭 아니라도 돼. 예, 알았어. 이게 남편하고 싸울 거. 예. 아니, 나가 뭐, 저, 당신한테 나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이고, 걔 잘못한 걸 어찌하는 게. 뭐 있어 나가 뭐. 집안일을 해야 될 거니까. 집안일은 각시가 하는 거지, 난 태극 들고 한 말이야. 아니 무슨 집안일은 각시만 하는 법이 있을까? 요즘 세상에 어디 각시 서방이 어디 있을까 걔. 이거 보라 이거. 아이고 매매매매 하는 소리 보라잉. 어디서 봐 하늘에서 남편을 말이야. 하늘은 무슨 하늘 말일 거 걔. 옛날에는 하늘이지. 무슨 눈부렸으면 어떨 것 봐. 아이고 나 참. 뭐. 정은한 나 각시만 허준남쪽에 동네에서 맨날 걔. 통화도 외능각시. 맨날 외염 때나 먹네. 그냥 난 목신 거 복석에. 그건 당신이 그 통장 허벙 복신 거니 이거 낫다는 아니 무당에 통장하는데 하나도 목실 일이 없으다. 항 조곤조곤 골아사지 외면 될 말일까. 외면 안 돼요. 외면 저 막 저 통장에나 저 뭐 털세움 때는 안 됩니다. 어디 옛날 말 염소가게. 근데 우리 지혜 어머니가 너무 얌전하다. 원래 성격이 되게 순하신 분인 것 같아요.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이야.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이야. 아니 난 동네에서 버럭이래 막 소문난 사람인데 맞을. 아 그래요? 나 이 역할을 난 꼭 지 닮은 역할을 했던 역할보다 이제 막 걱정이 없인디. 아,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온순하셔가지고. 네, 아이고 착해요. 나 여기도 좋은 소리 처음 들었죠. 맨날 자기 버럭이래 내기네. 저번에는 자연소문 악다구리지 하는 아이들은 뭐 맨날 소문남신디. 아이고 어떤 거면 좋고. 그러면 이거 말고 혹시 따로 개인기나 자유연기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개인기는 저기 나가 이거 두드리는 거 배워하시나 그거 네. 가정화신디. 가정화 해보자. 없어. 갱가리 가정 없어 갱가리. 저는 아는 척 하세요. 얼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잘한다. 흘러가 내 청춘 바랄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석자가 따라오네요. 넘어가는 해야 넘어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부른 게 달랐습니다. 애기 이심은 몸만 아프죠. 잘 내부러지게. 잘했어. 경험 되더라. 근데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아 저는요 저기 도민배우 일기입니다. 오늘 매니저 역할하러 나왔니? 또 은철이 왔냐? 친구 오라버니 와서지. 아이고 잘 왔지 잘 왔지. 아이고 잘 왔어요. 경험 좀 해주게. 호랑산이 호나기 얘기 키워지게 생겼네. 뭐라? 자기 남편이랑 칼라스라서. 오케이 오케이. 칼라스는 이 내 여실 때 칼라스가 아니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서우제 소리로 놀고 나가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 저는 인하동에 사는 5학년 8반 오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동. 네. 근데 도민 배우 처음 지원하신 건가요? 아, 제가 사실은 네. 일기 때 미역국을 한 사발 먹었습니다. 왜 떨어지셨죠? 아주 그 원인은 네. 최고의 긴장도와 그때는 좀 너무 얌전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기 배우이신 허희숙 선배님이 너는 꼭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어떡할 거니. 그래서 했습니다. 뭐한 줄 아세요? 그 저기 장기 자랑할 때 기봉이 영화 있잖아요. 하늘도 올리고 한 거 그거에 꽝했어요. 우리 딸 아들들이 그거 장기처럼 하려니까 컨셉이 좀 안 맞아.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이런 거. 아 소돌이 삼촌 얘기 있다. 응, 소돌이 삼촌. 자 해볼까요? 네. 에휴, 자의 어멍 보내줘둔 감신객에 걔난 이실 때 잘 해사 주게. 지네 어멍은 맨날 오매불망 딸만 기다리당 죽어배신디. 이제 사오민 어떤걸 거라? 하여튼 자식 새끼들 키워봐서 아무 소용없어. 조끄띠 살멍! 어머니! 아버지! 회사 그게 자식이죠. 육지에 뭐엉 좋은 거 있댄 육지들만 가진 햄신지 모르쿠다. 네. 그 이런 그 연기나 이런 걸 뭐 다른 데서 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 연기 경험은 없다. 근데 지금 그 이거 뭐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잠재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뭔가를 막 이렇게 확 다 이렇게 다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혹시 개인기나 자유연기 아.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제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어, 일본어를 해놓으니까 이 중국 아이들이 약간 재밌는 행동을 하면 예, 막 따라해지는 게 저 습관이라. 아,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셔머나. 단체 워 셔럽에. 그 지쳐원다. 그 크루즈 손님 몸이 가격을 한 수천 번 부릅니다. 아야, 니 아이 지쳐원다. 깜짝이야, 월러바니 가격 물었지 않느냐? 열 번 정도. 좋아, 좋아. 아니 그래도 시간 일본어 이제 일본어 일본어. 잘 잘 나옵니까 이게? 이게 일본어. 아, 고니치와. 아다시는 노리와 헌토니 오이시데스. 아지아테 구다사이. 뭐 강꼬꼬 유한오리야 유메데셔. 더저 더저 허민예 꽃박 주광 사 줍니다 김을. 아 이게 좋다겠지. 김장심 수단이 김장심이 좋다. 예. 다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런 애들이 훨씬 좋다 이거. 네. 재밌습니다. 그거 진짜 좋았어요. 저는 예 중국어 일본어 발음이 거의 예쁩니다 게. 니하오, 워시 우시겐. 환인 꽝님 이런 거. 기본적인 단어라도 발음이 예뻐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네. 목소리는 아주 예쁘세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외국어 참 돋보였어요. 아니 대본을 좀 다듬어서 뭐 이렇게 중국어 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면. 아, 나 넣어도 될 거다. 넣어도 넣어도 되죠. 우리 뭐 면세점 협찬받아서 면세점 씬을 하나 넣어봐야 되나요? 거지, 아, 이거 보면 우리 PD님이 네. 하나 넣을 것 같은데. 아, 협찬이 좀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7학년 7반이고 이름은 홍춘열이오다. 저는 보성시장에서의 순대국밥집 팔망이오다게. 순대국밥집 한 30년 넘게 허연허단. 아이고 그 저 가문잔치 예. 일해. 가문잔치 하는 걸 바십지기게 그게 그 동네 사람이오다게 그거는 아 그야 누 그거 누는 어떤난 그거 허여졌으니 이게 나도 그거 하고 저 하면 안 될 거냐 뭐 아니 아침이 밝음이는 식당에 그거 하고 어둠이 들어가고 무식하는 조금은 나도 조금은 변화가 하고 하고 정의연에 정의연에 경인의 가이한테 야 그걸 어떤 형 하는 거고 어머거나 그럽다 그럽다 아 그 이번 너 이번에 이번 그럽다 언니 삼기 될 거 삼기 이미 연기가 되는 분 같은데 개매 맛이 개껌은 아이고 삼기 될 거다 언니 그럽다 그럽다 얘네 경인이 왔으다게 그것만 젊으시면 주인공을 건데 그러면 지금 보성시당에서 지금 식당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제도 햄수다게. 아, 뭐 보성시당에. 제가 보성시장 한 번씩 가거든요, 순대국밥 먹으러. 예. 글쎄 나 뵀던 것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인가? 아니, 저 그 식당에 우리 글 쓰는 작가들 많이 예. 가니까 저 매달 가면 글도 쓰셔. 아, 멋쟁이 할머니시고. 글 잘 쓰셔, 아주. 작가, 저 식당에 글씨 작가들 아지트. 아. 예. 저 우리 현경 선생님도 오시니까. 아. 예. 그냥 그런 그 유명한 문화 예술인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어머니도 경 대본 거 아닐까? 예, 경 된 것도 담수다. 그치, 예, 영향이 예, 있을 맞아, 것 같아. 예. 예. 그 연기 경험은 없으신 거예요? 연기 경험은 예, 네. 우리 어릴 때는 네. 꼭 8월 추석이 되면은 예, 그 동네에서 마을 그 연극. 마을 연극. 아, 그렇지. 그 마을 연극을 꼭 하고 노래 자랑을 꼭 하고 해놨으다게. 그렇지, 그렇지. 경은 뒤 그디서 저 노래자랑 회근에 냄비 뭐 냄비 다라이 그런 거 다 어 다라이 다라이 탈 정도면 예. 경은 회근에 주전자 뭐 지금 나 신집 갈 때에 그걸로 저 가정 감옥에 있을게 지금 그 대본 받으셨지? 대본 뭐 하나 해보세요. 아무래도 재밌어. 대본에 하고 싶은 예. 역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 지금까지 참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타라고 간다는 거지. 다라이 탔던 다라이. 네. 거기서 무슨 역할을 구가? 이거 죽할망 맛이. 죽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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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봅시다. 해봅시다. 예. 예. 야야, 너는 여긴 너네 집 아니고 이. 너네 어멍집이 주게 경하고 너 오기 전에 민박집이라서 민박집에 사람 하나 머물게 해두려는 하는 게 큰 문제라
경호보이, 너 둘일 때 나가 너 어벙 키우고 계시네. 너네 어멍 물질 값을 믿니? 우리 집에 왕 밥도 같이 먹고 한 건 너 기억남시냐? 경 무리한 부탁도 아닌 것 닮은디. 야, 이번 기회에 너 은혜 갚으라. 알았시냐? 아이고, 잘했어. 이거 저희 죽집 할망인데 순대국밥집 할망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순대국밥. 네, 죽집이 아니라 순대국밥집으로. 순대국밥 좀 바꾸면 돼.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혜영 달아줘. 꼭 달아줘. 달아이, 안내라 달아이. 달아라, 안내세. 그 매니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매니저 잘 챙기고. 달아주는 실력이 우다 삼촌. 오디션이 되는 거는 그저 텔레비에서나 형 보면은 오디션이 많네 뭐 어떤 했네 말만 들었지 내가 해본 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이 사람 시장 이런 오디션에 넣은 것도 봐줬구나. 재밌게 즐기고 나오셨군요. 예, 즐겼죠. 텔레비 나오면 그만. 아, 예선 하고 있는 거? 아,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탐라중학교에 다니는 한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1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아, 네. 아이고. 아,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구나. 네. 네, 네, 네. 연기 해본 적 있어요? 연기는 딱히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나보거나 TV에서 나오는 거 그냥 따라하기로 해요. 뭐 하나 따라해봐요. 제일 잘 따라했던 거, 기억나는 거. 그냥 다 잘해가지고. 오~ 오~ 아, 그래도 하나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럼 궁예 할게요. 궁예요? 알겠어요. 궁예, 궁예 때문에 나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애꾸는 궁예. 화이팅! 자, 해봅시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또 다른 거.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지원한 거예요? 저도 하고 싶고 부모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원해봤어요.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네. 오늘 어떤 그 캐릭터를 연기할 건가요? 철중 안 해요. 철중 안 해? 안 해? 철중 안 해? 해봅시다. 자, 해봐요. 네. 하면 되나요? 네. 아이고, 저 인간 또 기어나가는 거 보라. 지가 아직도 도의 원인 줄 아는 생이라. 지 없이면은 제주도가 안 돌아가? 우리 마을이 안 돌아가? 우리 밭이 검질이 손박이고 몽땅 베랭이가 다 먹은 것인디 저 추룩 싸돌아 댕긴 생각이 어디서 남신고이? 호나이신 아들은 꼭 지하방 닮아 무신 이장이랜 집에 붙어있신 날이었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다? 그냥 잔소리 하는 거. 여기에 나온 단어들. 단어들이요? 검질이 뭘까요? 검질. 검질이요? 손바. 검질이 손바뀌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맞춰봐. 검질. 그거 맞추면 주인공. 그래. 진짜요? 자, 주관식이에요. 검질은 무엇일까요? 힌트. 자, 밭에 있다. 밭에요? 밭에 있다. 모르겠어요. 무슨 초로 끝나요? 무슨 초? 무르초요? 무슨 초요? 무슨 초? 두 글자. 벌초인가? 두 글자. 무슨 초? 벌초? 벌초! 곡식 말고. 네? 곡식 말고 밭에 있는 곡식 뭐, 말고 아니. 뭐가 있지? 네. 모르겠어요. 잡초에 잡초. 아, 잡초. 잡초. 아, 아쉽다. 주인공 될 뻔했는데. 네. 아주 잘했어요. 혹시 더 보여줄 게 있나요? 더 보여줄게. 잠깐만. 뭐 특기 같은 거. 특기? 춤 잘 추기는. 춤 잘 추. 춤 한번 짧게. 음악 없는데 괜찮아요? 아, 음악 없어요? 음악 없어요, 지금. 네. 음악 없이 한 번. 네. 자, 하나, 둘, 셋, 넷. 짠짠짠짠짠짠. 아, 유연한데? 잘하네. 유연한데? 짠짠짠짠. 잘했어요.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초등학교 5학년 김연서입니다. 그 대본 받았죠? 네.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저 이거 소희 첫째 딸. 네. 그거 해볼까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런 거 시키냐? 이번엔 안 돼. 동생들 내 말 진짜 안 들어. 그리고 그날은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빠 있잖아. 아빠한테 그날 나가지 말고 동생들 보라고 하면 되잖아. 아빠한테는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진짜. 나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다부지다. 지금 대본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집에서 그래요?
현실 연기 같은데. 나 깜짝 놀랐는데. 거예요? 네,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니면 또 뭐 보여주고 싶은 거? 따로 준비한 거 있어요. 아, 예, 예, 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따 가라. 저건 무신 요망들이랑 손톱니 내 쪽왕, 팔뚜렁 내 쪽왕, 아 경마랑 문틀레끼 화상댕기 주게. 아이고 성님 아니올까? 아이고 하샤 어떤 오란디? 아이고 감자리제 논안냥 노무네하던 건 너무 조간 마심. 천이나 같이 놀아시다. 키야 혼자 끊은 감자리라이. 아이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하신 주인공의 집이 좋겠기에. 아니 근데 제주어를 본인이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 그냥 혼자 연습. 또 하고 배운 건 살짝 조금 배우긴 했는데 많이는 안 배우고 몰로 드라마는 다 해버리지. 혹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 같은 빌라에 살긴 하는데 저는 6층이고 할머니 2층에 사세요. 아, 근데 어쨌든 자주, 할머니랑 자주 만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제주어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요즘 아이답지 않게. 그러면 제주어를 잘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영광진과. 제주도 말로 진짜 영광진과. 야, 제사를 그냥 미쳐버렸다 진짜. 근데 그게 안 씹혀. 열심히 혼자 연습하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연습한 티가 진짜 난다. 네네네. 아, 그냥 소위 첫째 딱 맞는 역할. 딱 맞는 역할이네. 아 근데 이번 제주 드라마 이 영등나방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도 대박인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직업고 뭐 이런 분들이 까메오로 출연해서 근엄하게 뉴스만 MBC 저, 8시 저 제가 무슨 캐릭터로 나와야 돼요? 어디 양아치나 진짜 나쁜 역할이나 한번 참 웃기고 지나가는 바보 동네 바보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 바보 동네 바보이시고 그런 걸로 드렁쳐하게 나오는 거야. 자료 화면 정도 뉴스 화면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아, 젊은 분이네. 현민정. 네, 아. 현민정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저는 지금 제주도 내려온 지 3년 차. 되는 도민 아닌 도민이고요. 네. 네, 원래는 1년살이 하러 왔다가 네. 1년이 2년 되고 지금 3년 되고. 근데 자, 이 배우 지원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 삼촌들 그 드라마 있잖아요. 영심난 삼촌. 네, 그게 우연치 않게 TV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그 나갔었는데 거기 본선 진출해서 결승까지 가신 분이 거기 나오신 거예요. 저거 해봐도 되겠는데 근데 왜 이거 지원 모집 안 하지 하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우연찮게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원했죠. 네. 자신감 가지시고. 네. 그러면 지금 배역 중에는 혹시 그 지금 갖고 계신 게 어떤 역할? 저는 이제 소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순지도 같이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순지가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대사를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소희로? 그래서, 네, 저는 소희로. 네, 네. 해볼까요?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엄마, 장례는 잘 치러온? 집에 혼자 있겠네. 막 적적하진 않네.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너 옆에 있어줘서 되는데. 겐디, 어떤 말이니 이게? 줄줄이 사탕추를 어멍싱긴 들러붙어 댕기는 어이들이 서인나 대분한 게. 하여간 이럴 때 애기 아방은 지가 아랑 애기 봐주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게. 그놈의 아방은 또 골프 치러 가면서 내 팔자야 아주 그냥. 근데 순지 역할을 왜 아까 안 하신다고 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이 시놉시스 내용을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이 대본을 받은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내용인데 이 대본을 보자마자 너무 뭉클해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역할을 못 맡기도 하겠지만 하면은 너무 눈물이 나서 연기를 못 하겠다. 약간 감정 몰입이 엄청 빠르시구나. 네, 좀. 네. 그래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 할까요?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엄마 좋을 거야?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 주머니가 만나니 좋을까? 나 육지 땐 집에도 잘 안 내려왔고 난 많이 외로웠구나 얘. 뭐 가급히고 빨리 가지고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기대 이상이고요. 눈물까지. 아우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너무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예, 뭐 혹시 개인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울다가. 아니, 진짜 타고난 연기력을 네. 갖고 계세요 지금. 아우. 그냥 춤은 어설프게 그냥 추는데 약간 추는 걸 좋아해서 요즘 뭐 이렇게 아일릿이라고. 네네. 네. 네. 그냥 갑자기. 화이팅! 음악 좋아 좋아. 철딱 소리가 없구나. 연기자는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갑자기 울다가. 아 연기력은 최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81년생 정연태입니다. 아, 고향은 광주고요. 지금 제주로 온 지 4년 좀 넘었습니다. 제주 구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떠한 얘기든 시켜만 주신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오신 배역 그 대사. 아, 저 진수 역입니다. 진수요? 네. 아이고. 김 사장님, 네. 아이, 바쁘실 텐데, 어쩐 일로. 에이, 떼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 누구 돈인데? 아이, 내가 꿀꺽 할 수 있겠어요? 아이, 저, 안 그래도 내가 돈 나올 곳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이, 딱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네. 아이 조심히 들어갑시다. 충성. 예, 네, 충성. 아이 깡패 새끼. 꼴랑 3천 가지고 더럽게 요새 떠네 진짜. 이럴 때. 와우. 네, 아이 연기. 연기의 내공이 네. 느껴져요. 아 딱이네. 네. 혹시 더 뭐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 네네.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가. 네. 잘하시고. 강아치 같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웃겨? 내가 지금 웃기냐고. 아이, 실실 쳐다보면서 웃은 것이 내가 아주 알로보인 갑제? 응? 그래요. 어째? 배때기 확 갈라갖고 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야 내 진심이 통할란가? 그래. 응? 농담이야, 농담. 아니, 저는 감독님들한테 제 정에 대해 잘 좀 봐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연기자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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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제가 문화강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나왔던 그 밑강 도둑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분하고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저보고 막 나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솔직히 별로 그냥 막 의욕이 그냥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와보니까 불쑥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영등 아방이던데 제가 마침 영등날에 태어났어요. 음력 2월 초하루. 그래서 예, 굉장히 이거 뭔가 좀 좋은 기분, 좀 좋은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처음은 여기서 그냥 그 표준어를 구사하는데 표준어를 얘기를 하면 제가 제주 사람인 걸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하면 그냥 완전히 그 할머니들 이야기랑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곧잘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웅 우리 심사위원장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제주어로 이렇게 한번 대화를 살짝 예, 한번 해볼까요? 예, 호랍업석이에요. 예, 꽃게 맞습니다. 호랍업석이. 예. 저 이리 포레보난 막 저 근육이 막 볼떡볼떡 올라온 운동. 걔는 양 아침이 똥 새벽 일어나는 양. 걔는 허는진 어신한 새벽이 좀이 어서지 그 어서지난 양 아침이 가다 가근에 간 맨날 틀어 쇠질만 해 주더라고. 걔는 허당보난 양 어떤 때는 막 자신 있어 이 신한 양. 요즘 얘기는 진옷을 안 입었니까 아~ 자랑 어젠 아니 몸이 막 존경이 젊은 사람 걔는 난냥 막 배가 헛소리 막 나아가면 막 못 전대요 걔는 아~ 그거 어제는 난 나중에 나는 걔는 이게 족족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걔는 아~ 어떤 분이니 보면 어떤 때는 배가 헛소리 나아가면 나 밥 아예 안 먹어봅니다 얘기해 걔는 이 줄게는 그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대본 중에 지금 어느 걸 이제 해보실 건지 돋보기 끼고 돋보기 아닙니다. 아, 돋보기 아닙니까? 그 책 읽기, 책만 읽는 아, 네. 그 병관 하겠습니다. 병관. 네. 아, 많은 말이긴 한데 현디 너미금 하간디 막 소디를 하면 되기지 맙소게. 예예예. 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긴 경협원님이신 구치건 다른 이장들 막 배합하면 어떤 겁니까 이게. 현디 이 넓은 제주도에서 나만 뽑힌 건 아람지야. 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삼촌네 사, 그 이장이 이런 사람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네. 잘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물러 부탁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가리 주무시 허벅 주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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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리 아이고, 하가리 하가리 아유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4세 고순심이오다. 어렸을 때는 성산포에서 자랐고에 지금 제주시에서 살암수다. 잘들 봐주십사에. 예. 역할은 우리 그 철중 안에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각각. 아이고 저 인간 기어나가는 거 보라. 지가 아직도 도의원인 줄 아는 생이라이. 지어시면 제주도가 안 돌아가. 우리 마을이 안 돌아가. 우리 밭엔 검질이 손박해도 몰라면서 베랭이가 뭔땅 먹음신디 저추로 싸돌아 댕길 생각이 어디서 남신고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제끼를 네. 한 번만 보여드리구나. 네. 대밭이 아니 저거. 하식과 저의 이름은 최순복이고의 순수한 복덩이입니다. 잘 봐주세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우셨나요? 아니요. 눈가가 촉촉해 보이셔서 네. 무슨 연기 연습하다 들어오셨나요? 네. 하고 싶은 배역은? 철중 아내. 네. 아이고 저 인간 또 기어나가는 거 보라게. 지가 언제적 도의원이란 하시니 이제도 도의원인 줄 아는 생이라. 우리 밭에는 검질 소박하고 그냥에 베랭이가 그냥에 다 먹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추룩 싸돌아댕길 생각이 어디서 남신고에. 혼하이신 아들도 꼭 지압이 닮아그네. 무신 이장이래니 집에 붙을질 안해그네. 아이고 나팔자야 나팔자. 연기하는 게 막 어색하세요 하면서 챙피하고 너무 막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편안히 하시면 되는데. 따로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아, 뭐 공책에 막 뭐 적어오셨네. 네 조금 네. 자유연기. 아 자유연기. 그런데 이건 아이고 이추룩 제주 MBC의 아마추어 배우 뽑는 데는 아니. 난 들더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고 했는지 서방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별거 다 어제는 땐 건그룹되게 건해도 난 허구장한 마음이 너무 좋아하니 그냥 이추록 지원해서 다게 이제 이추록 도전을 하게 되나니. 아이고
진짜 이 제주 MBC 너무 고맙수다. 고맙수다야.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는 동생이 나가래 말 없지다. 야 무슨 말을 흠치니. 나는 끼도 없고 얌전한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나가느니. 아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막 아니면 나오자냈었던 게. 아니면 나오자냈으니 아,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생각해서. 네. 그럼 일단 고맙다. 네 하고 나 약속을 지키마. 그럼 일단 한번 가보마 했니. 신랑한테 이제 좀 대답 보내니 허락을 이제 받지니 하나니 난리가 불린 거라며 지금. 아. 하지 말래. 이제 이 다 늙어서 무슨 놈의 가건에 어 일을 하느냐고. 남자 삼촌들 다 경험이. 이게 괜히 어제까지 막 싸워서 마시. 아. 예. 막 싸워니 이제 딸친데 전화해래. 야 아명이나 뭐 안 아 때문에 안 된 줄 가든 니네 아방 때문에. 어? 그냥 딸이 막 아방을 설득을 시키지다게. 아. 그냥 딸이 조금 이제 하나 아방이 좀 쓰글쓰글해니 오늘 아침에 일까지는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줘. 얘기. 아이고. 기라니. 아마 이제 막 그냥 뭔가 이제 막 힘도 생기지만 숙제가 생긴 거라 얘. 아 내가 이거 당첨을 해야 가서 이거 그렇지. 노시 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걔는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를 좀 잘 보내달라고. 무슨 배역 고릅디가? 배역 미식을 고릅디가? 배역을 뭘 고릅디가? 저 해녀. 해녀 없어서 미식. 시작해봅사. 아이고 야 이제니 이 집도 못해 기억에. 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 바닥 속에 얼마나 시커먼건지 물건도 베르지 못하고 눈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야 덩달아 경험하니 이거 강 이거 이 해녀질형 사라질 거냐게 경희도 옛날엔 바닥 속에 들어가면 구쟁기가 실그랑 실그랑해서니 그냥 손으로 막 그냥 주워 다 마신디 야 요즘은 이거에 밥 그러던 죽도 못 써먹혀 야 이거 어떤 직장을 바꾸나 어떤 다른 일을 하나 회사지 이거 어떤 분위기 아이고 영등 할머니 할머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남편과의 이것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태에게 아무리 잘못하다가 갈려 떨어지면 집에 오지 말아요 또 떨어지면 집이 아니고 나가 집에 가지 말아야 되지 말아요 떨어지면 갈릴 거야 네, 그만할까요 네, 네. 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업비가 난 저 서귀포 도목리에서 온 가방끈 헉뚱 쫄른 사람 진춘아오다. 나 여기 기자 오난 막 가슴은 탕탕 햄수다마는 MBC 들어서는 떨리지 않을까 보다 내신데 떨리나네 어떤 헛쓴 어수다마는 경희도 홍리서 이디꼬지 오전 헌안에 헛설 기자 뭐 했수다마는 선생님들 어떤 잘 봐줍사. 예예예. 예, 예, 예. 저 철중이 각시로 한번 해보구다. 예예. 예, 예. 어울릴 것 같다. 아이고 요 인간 또 기어나가는 거 보라. 지가 아직 음신 도의원인 줄 아는 생이라. 아이고 지어시면 미신 제주도가 미신 들썩들썩 안 돌아가 아이고 요 허나이신 나들은 꼭 지혜리 닮망 아이고 나 팔자도 나 팔자나 요 노릇이 가운데로 좀 해주세요 사람수다 삼촌 가운데로 좀 막 잘냈수다 네, 삼촌 원래 말이 조금 느리꽈 헛설 느리우다게 아. 헛설 그... 아니 걔난 둘인 때부터 부모님이 기잔 둘인 때 고란한 말 하던 거는 조금 느리게 고라잡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 경희도 나 이제 지금도 하나 해지긴 하는데 나 제주도 뭐. 저 타령. 합소, 합소. 뭐 뭐라도 해보자.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너영나여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사랑이로 끝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삼촌만 잘했어요 나 문장만이 나오기는 거지 맞어요? 이리 없어 사진 하나 찍은가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사진 찍게 이리 없어 요요요요요 여자 어른잡들이 없어 없어 요리 없어 막고막 특별히 해주는 거구나 야 특별히 예 저래 제가 이 벨란 씨의 몸좀 차댕이 되려니 내 며느리가 고생했자 아이고 하시다 수고하셨어요 예예예 진춘아 여배우님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경험이 은하게. 예, 예, 예. 맹심 없어, 그게. 감사합니다. 예.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금 현재 도남동에서 사는 오경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은 그 도남동에서 한 40년 동안 장사도 하고 현직은 이제 도남을 다 이끌어 나가는 그 어머니의 대표 도남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6년째입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일단 그 어느 역할 대본 해볼 건지 먼저 그거 먼저. 아, 저는 네. 해녀 역할입니다. 저희 해녀. 어머니가 해녀라서 제가 옆에서 그 해녀 그 심부름을 많이 해놔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잘 네. 부탁드릴게요. 예, 예. 화이팅하세요. 그 마이크 가까이에서 하세요. 아이고 삼촌도 나 말 들어보소. 이제 또 못해 먹고 다게. 아이고 어떡하면 좋고 예 바닥에 들어가 보나니 꼬멍했니. 돌멩이들만 있고에 플라스틱들만 있고에 쓰레기만 막 있어네. 어디 바닥에 뭐 잡아그네 무슨 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 폴 거 마이크 가까이 거기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아 폴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네. 아이고 어떤 거에 괜히 옛날에는 몸이 힘들어도 바닥에 들어가면 소라도 잡고 문어도 잡고 건개신 뒤에 지금은 이제 쓰레기 천지가 돼가지고 지금 잡을 게 어서구나. 영등 할머니한테 바닥에 가그네 씨 뿌려달래내가지고 예 우리 그거 잘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예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거 포라그네 아이들 시집장계도 보내고 또 우리 신랑 술값도 하고 어떤 생각임수가? 조수가 조수다 이게 좋고 나쁘고 간에 얘기는 심각한데 무슨 계속 웃음멍만 고라는 수가 심각할 때 심각해서 아주 그러니까 예 알았어. 원래 인상이 되게 네, 그, 웃는 얼굴이라 에, 가게를 하셔서 그런가 웃상 그러니까 그 징그리거나 이런 걸 잘 못하실 것 같아, 그죠? 네. 걔 어떤입니까? 어디? 거기도 봐줘서 아주. 딴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장기 어, 예, 해도 됩니다. 개인기 뭐예요? 개인기는 제가 그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불집하고 미싱하고 같이 예, 예. 동고동락도 했고 희로애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돈이 들어올 때 그 마음하고 미싱 소리 또 돈이 못 벌 때 그 심정 그 미싱한테 한탄 아~ 예 그거 한번 해봤을까요?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낯속으로만 하는 거네. 오늘도 돈 5천원 벌었구나. 돈 5천원 벌었 요걸로 뭘 넣고 드릉 하면서 기분 좋게 미싱질을 했습니다. 드르릉 뚝 아이고 이거 실 끊어져 그래. 미싱을 못 하는 게 이거 어떤 걸 거라. 아이고 미안하다 미싱아이 이렇게 미싱 연구가 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표정이 너무 좋으시다. 항상 웃어. 예, 네, 싱글벙. 다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말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파마행 온 건 아니지? 미용실에 있다네. 삼촌 편안하게 오십사. 파마형 아직 가보대. 그 소품인가 설정 같은데. 예. 머리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하얀색을 하는데 하얀 머리에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냥 하니까 좀 머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션 합격하시면. 보란 머리는 좀 너무 튄다. 네. 하얀 머리도 검은 머리도 빨간 머리도 다 쓰고 빡빡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어떤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마다 믿고 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나는 도남에 사는 예 동네영 돌아다니멍 노는 할망이오다. 강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는 할망이면 뭐먹 노는 할망이과 놀 때 뭐 햄수과 그냥 예. 좋은 소식은 많이 전하고 나쁜 소식은 영 쭈령에 개매에 행 같이 저 서로의 조들만 걱정하는
그런 할망이우다. 예. 역할은 어떤 거 하실 것과 대본에? 저 소돌이 삼촌. 예. 아이고 삼촌 여기들 20대가 아이고 자인 어묵 묻어둔 감신게야. 개매 20대 진짜 잘해사주 오멍가멍 자네 어멍은 헐곧헐곧 외돌 하나 이신거 오메 불만 기다리신디 죽어부렁 오면 미지할 거라야. 아이고 개미맛이 허망한 거지. 요즘 것들은 무사경 육지가 좋은지 육지들 못 가 경임신고야. 가도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라 허주 진짜 제주도 재산이나 안 풀어가면 미식어 형 살아야 걱정이우다. 아우 네, 잘하셨습니다. 그냥 그 대사를 다 외워본 때가 기다리마. 아니 느낌을 보니까 느낌만 그렇지 그렇지 자기대로 인형양으로 예,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얘 예, 애기들 얘 예, 또른 육지들강 사람 수다게 근데 예, 육지 가난에 예, 점량 돈이나 붙대주면 어멍어멍 허주 막경 막 애롭게 생각 안 해. 지네 바쁜 생이라 마시 맞아 자기 그 말처럼 잘하시네 자기 지금 그 뭐 속어 들고 오신 게 개인 특기 같은 게 있으신 네. 거예요. 25년 대수다 이도이동 민속 보존이라고 아~ 이렇게 해서 춤도 추고 설명하지 말고 춤을 보여줍사. 네, 그렇게 했다. 시작. 잘한다. 쩡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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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3기 제주 도민배우에 지원하게 된 제주 토속 한국무용가 손영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 12, 13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제주 MBC가 주최하는 마축제의 제주어 마당놀이를 한 2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김만덕으로 구성이 된 제주어 마당놀이에 김만덕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제주어로 사투리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학교 무용교육, 그 다음에 사회무용교육, 이제 무용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무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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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본인 소개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진행도 무용을 하면서 무대에서. 지금 연기. 예. 죄송합니다. 그럼 편집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와서 대본을 봤을 때 순지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주어 사투리로 고르겠어요. 아방 이제 안 와. 그 추럭 아방 보고전 하든 울어도 아방은 이제 안 온다게. 어떤 죽어본 아방이라도 따라가전 힘나. 산 사람은 살아서 될 거 아니가게. 우리가 씩씩하게 잘 살아야 저 먼 데서 너 아방도 우리 보면 마음 놓을 거 아니가게. 걔난 순지야, 우리 이자랑 아버지 보내주게. 응? 순지야.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삭 소감수다의 국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출신이고, 저 1967년 생 이름은 주옥예나입니다. 네, 주옥 같은. 예, 주옥 네. 이름입니다. 네. 잘 어떤 캐릭터 예. 하실 거죠? 예. 저는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고두심 선생님이 한 거에 예, 그거 한번 해볼까다. 자기가 말하면 들을라이가. 저 선용을 보라. 어디 방 말 듣게 생겼으니? 어디서 굴러먹당 군군도 오신 아이들을 그냥. 아, 너네들이 육지 사람들도 해녀하게 해줘산댄. 오천개장용 쿵짝마장 해녀학괴니 뭐니 지형을 해. 저런 것들을 받아놓은 영대주게. 나가 뭐래는 처음부터 육지 것들은 받으면 안 된대 나래샤.
해녀 명줄 끊기는 게 뭐 그건 큰 대수라. 사람도 죽어나가시는디. 이제부터는 이 자이한테 열흘이고 1년이고 니네들 말 걷지 말라. 지들도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으면은 아랑들 어서지겠지. 어, 연기 잘하시네. 연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근데 자연스럽게 잘하시네. 네, 근데 어디서 배우신 분 같아요? 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연극반에 들어서 조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활동 그때는 예, 여상 다녀신 뒤 특별활동에 내가 거기서 조금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무릎서가게. 예. 예, 예.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조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저랑 동갑이시네. 어서오세요. 어서 아이고, 멋쟁이 언니 오셨네. 우리 땅벌에 오신 가방 심형마프가 올등 내려놓으세요 잠깐이. 아, 막 밖에서 대사 연습 열심히 하시는 거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남동에서 온 고감락이우다. 제가 여기 도민 배우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3개월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하간거 문딱 챙겨주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떠나보내고 나니 우울하고 초라하고 창피해서 집구멍 바깥에 안 나왔다. 공화당 어느 날 테레비에서 도민 배우 광고 모집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떠하든 이 집구멍 밖에들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응원할게요. 대본은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배역, 배역. 배역. 대본은 제가 한 것도 괜찮습니까? 예. 네. 네. 자유롭게 하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하십시오. 선생님을 제가 어머니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여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보다는 이분이 나시지 않을까요? 저도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네. 한번 제가 네. 받아들일게요. 예. 어머니, 무사광 맨날 아들아들만 혼탄 햄수가 공어크들아 옛날 허설 곱딱한 때에 시집이라도 갈까 아니까 공해심은 나한테도 아버지가 생길까 아니까 나 둘일 때에 아방 손심은 댕기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부러우멍 살았신지 어머니는 모를 거보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여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볼 사람이 있으시면 좋구다. 건안 어머니 지금도 똘똘 미덩산 거 막 억울럽고 공하지 맙소. 나도 서방군에 혼자고 어머니도 혼자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닐까. 어머니 나 열나들 못지않게 어머니한테 잘 넣금해. 어머니 건강만해 오래오래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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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라 놔둬라 살당보민 사라진다. 아이고 겨사 아이고 겨사. 나 꼭 뽑아줬어요. 아이고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힘내세요. 예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연기 어디서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시지? 아 전에 혹시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 은행 직원이었어요. 아, 근데 감정 전환이 빠르게 잘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은행 손님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잘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도전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휴. 아이고, 겨사. 연기 잘하신다. 연기를 하신 건지 진짜 원래 눈물이 많으신 건지 모를 감정이 정도로 감정이입도 잘 되시고 어. 그냥 잘한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환이 빨리 되니까 깜짝 놀랐네. 굉장히 잠재력이 있으신 분으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 이가 다 먹어감신디
저처럼 싸돌아댕길 생각이 어디서 남식? 유물길 아래 날랐든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87년생 신봉재라고 합니다. 유 철롱 하고 빠지고 싶은 참가자 유철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그 대사 먼저 해볼까요? 어떤 지금? 역할을 하실 네. 거예요? 아 지금 병관역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맞는 말이긴 한데, 아 그 너무 막 그 소문 댕기지 맙소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 고치 못 간 이장들 배 아파 어떤 할 거라게. 아 진짜. 겐디 이 넓은 제주도에 나만 뽑힌 거 알았지야. 나가 이런 사람이다게. 아 삼촌네 이장이 이런 사람이라. 아이고 진짜. 한 분이 좀 연수 갔다 와시냐? 한번 쳐 주고 한번만 쳐 앞에 또 쳐줘야 되는군요. 네, 한번 쳐 주시고가 맞지. 아이고 이거 누구라? 저 멀먼한 미국 꼬지감 연수 받아온 우리 저 우수 이장님 아니라? 아이고 삼촌 속수 맙사. 그런 거니 고치 마라. 다른 그 갔다 오지도 못한 이장들 보면은 배아팡을 어떤 사라질 그런 맛이. 고치 마라. 근데 삼촌 이 제주도 바닥에선 나만 갔다 온 거 알았지? 거기 간 아무도 막 영어도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으니 나는 거기서 아이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ay I help you? 영화만 다 그냥 다 끝내버렸어. 거기서 나밖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근데 이제 제주도에 딱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 딱 오잖아. 그러면 나만 부르면 딱 강 나강 May I help you? 딱 Come on, 이 사람들은 다 모집해. 이제 여기는 제주도 바다는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어드리고 다 걱정을. 근데 이런 말은 절대로 속수 말았어요. 알았어. 안 돼. 배 아파하면 안 돼. 혹시 뭐 다른 거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개인기는 어이 심사위원 유한 양반 내가 내 상 좀 봐주게. 내 상이 어떠한가? 잘생겼어.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가? 동인 배우가 되겠지. 아, 배우가 될 상인가? 거참 이상하구만. 난 이미 배우가 됐는데 배우가 될 상이라니. 저 오만한 사이의 눈을 내게 가져오라.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안 보셨으면 큰일 뻔했어요. 고치 살민 얼마나 좋을꼬. 고치 살 아유 이거 아닌디? 이거 가사를 좋았어요. 좋았어. 고치 살민 찌꺼짐이 100배여. 니랑 나랑 고치 살민 찌꺼짐이 만배여. 알았어. 얘, 노래는 안 된다. 근데 연기는 되게 자연스럽고 좋네요. 개성이 또 강하고 개성. 네. 혹시 근데 네. 만약에 뭐 여기 배우로 뽑히면 수염 깎아야 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거 수염 우리 와이프가 막 깎으려 해도 나 안 깎고 영행 한번 연기 좀 해보지. 사극. 이거 사극이 아닌데. 아니 여기서 깎으려면 깎아야 좀 하시고 머리도 더 길렁으려면 더 길렁으려고 왜 그만 길르나니 자세 좋습니다. 수염은 또 길르면 되니까요. 수염은 또 길르면 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유쾌한 에너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기 소개해보세요. 네 저는 화북동에서 온 부임전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그 아동복지시설에 한 30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아유 막 여행 막 돌아댕겨서 아주 해신데 여행이랑 말랑 전북 아파내기자 허담문한 뭐해네. 아이고 누개가 아이고 건거지 마랑 이제랑 혹금 저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혹금 해보라 하길래 생활지원사 하는데 이제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여행이랑 말랑 몸이 괴로운 아판 막 해나시는 경인 허담분한 동네 삼촌들이랑 말도 걸고 허담분한 나 마음이 아 나도 늙어가면 영을 거르구나 허담분하니 이리 대본 혹금 써놓았수다.
이 느낌 거랑 이 삼촌 내용 네. 말고 있는 거랑이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삼촌이 형 걷지. 삼촌 나오라 수다 무식어 허미과 매식계라 우영의 계란 검질 맴수가 유자기 헌거 또 햄수가 기억에 비환하나니 풀이 전부 올라왔적에 요 검질 버르쟁인 저 그냥 나오민 시요라 본다게 경은한 헐수였지 이거 화가 개배사주 기구나에 이래 없어 건더운데 아장 산도로 거기 물이나 먹은 없어게 바싹 저 목물른디게 기어 알았죠 삼촌 이거 먹읍서 무식하고 요자기 난양으로 양 숙겠다 계시난 먹어봅서 기어 착하다 이런 것도 괜한 맨들종 아람시냐 에이구 고향이 어느 동네 거 예? 원래 고향 어느 동네 거? 저 구자읍 세화리보다 세화리? 예. 아유, 우리... 여기까지만 심 아이고 이거 중간에 건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이건 저 주관님 예. 여기 대본 공무원들은 대본을 보냅서 그 대본 나중에 가정 있다 네. 여기 배우로 뽑히면 감독님한테 그거 주십서 그러면 그걸 드라마에 이 드라마에 놓을 수도 있으면 그거 모르는 게 혹시 더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노래 한 번만 가도 노래요. 되겠습니까? 노래 해봅시다. 한이 맺힌 기자 노래라도 불러 가죠 형. 예. 맞습니다. 잘 부르진 못합니다. 예. 예. 만남 노사연의 만남 노래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미어서 돌아보지 마라 처음에 쇼스 트리트먼트 봤을 때 머릿속에서 그려지던 상상의 풍경들을 이제 어떻게 현실화할 건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제가 심사 받으러 오디션 보러 온 분들만큼이나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놀란 게 제 상상 속의 풍경보다 더 풍부한 만남을 갖게 돼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아유 노래 잘하신다. 네. 아유 발성이 참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예. 뭐가 걱정해? 좀더 기다리지. 나 영화 아쉽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보니까 추석이 하나밖에 없었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신업부터 드라마가 이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배우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들의 살아온 어떤 그런 흔적들을 같이 느껴보고 또 제주의 신화를 통해서 제주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자신의 꿈을 찾아서 또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도전하신 우리 3기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적응이 좀 빠르지 않아서 또 아마 제작한 계절이 여름철입니다. 또는 여름 좀 늦은 여름, 이렇게 좀 습도도 높고 막 더운 그런 시즌에 촬영하기도 할 텐데 어쨌든 더위 먹지 않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작품,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3기 도민 배우 여러분 파이팅! 아니야, 아빠는 눈이 앞으로 올 거야. 아, 그럼 조금만 아, 이거 나 솔라의 선물 마신. 여기 오래 있으니 승진한테 안 좋아 마신. 뭐 안 고라시냐? 용치에 다하면 팔을 부린다게. 에이 마누라, 팔이 썼는가? 인형 고치기 떠지니 택배요 봐봐 봐봐 여자도 영하실이 왜 하필 실격 힘드냐 나랑이 불려고 만든 그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나랑이 차려놓으니까 나랑이 차려 뭐야 거기도 왔다 갔대? 아니 아 이놈의 계집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엄마 이장님이 진짜
혼내 주실까? 글쎄, 막 꼬실 것 같은데. 에휴, 정신 혼자 만나나. 어떻게 돌아보면 갈 거니. 죽어 죽상한다. 아이고, 젊은 때부터 병 쫓아댕길때만은 정도 좋카이. 오, 내가 기회가 나는지. 너도 도배니 못하겠다. 그럼 너가 아방이니, 김인. 그 홍보 갔다 온 그 신지옥의 역풍도 신이 좋구나. 너네 아들이는 그 신지도 그 눈이 없어 몰랐나. 너 암만 생각해도 너무 똑같은 한 나가 영원한 거 아닌가. 아이고 신지옥 몰랐구나. 이 돌아가셨지. 그건 누구야 누구야. 신지 남편이 그게 우리 태민 관념은 꼭지다이 확 돌아온다니. 아이고, 이게 동시형 거는 아니고 기도 무지 처정이 있었지. 이게 신지야, 신지 집에 있으냐? 아이고야, 연어나라 딸 아직 간 건 아니겠지. 아이고, 눈을 부어서 그 소통 좀 좀 봐라. 아니, 요즘 물가 하얀 물론 거 몰랑수가. 그래도 여긴 싸게 푸는 데우다. 아빠, 내게 가! 내가 뭔 줄 알아? 내가 어쿠가, 아이고. 잡은 거 내가 안 굴었나? 갈 꽝 나 치우다 일러 전에 아픈 놈신디 구멍 나는 그 총과 미스팅에 우리 똘라이가 형 좋아해 나 싶어. 우와 잘도 중계해. 역할을 부탁하다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